아니, 야, 개가 맞은 이런 게 뭐야? 개가 맞은 이런 게 있어? 그 근육 이완제. 뭐 개든 고양이든 요걸 맞으면은 몸이 풀려갖고 자요. 한 번만 진짜 실제로 요거로 감싸 보세요. 리벨 다. 우와. 우와. 맞는데? 수험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요쪽에서 봐요. 딱 들어 물이 약에 나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주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 개가 되면 더 멀리서도 쏠 수 있는 건가요? 두 개보다는 이제 세 개가 그 명중률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못 맞추면은 개가 이제 자기한테 쏘는 걸 아니까 더 발로 뭐 뒷일은 이제 그 개한테 이제 물어봐야지. 한 번에 못 맞추면 저격수네. 저격수. 자 일단 또 넘어졌어요. 주치자고 넘어졌어요. 네. 네 넘어졌다. 자. 또 다른 만취 환자로 나선 이분. 뭐야? 어, 네. 네. 뭐야? 119야? 네. 네, 119에서 왔습니다. 성격이 짱짱. 실시! 계속 실시. 연해빈 소방관을 이래가지고 인명구조 하겠어요. 호랑이 교관에 구조의 레전드로 통하는 이상석 팀장. 경험에서 우러나는 필살의 연기. 자, 지금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뭐야 이거?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아니 뭐야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 네. 잠깐만. 나 봐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올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올. 실제로 딱 이렇게 좀... 행동하세요. 네. 그러니까 봐봐요. 참 잘못된 게 뭐예요? 세 분이서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뭐 하니까 당황해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신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수치 상태라 하지만. 저희 119 구급대거든요. 구급대원인데요. 네. 왜 왔어? 저희 아버지 저희 어디 아프세요? 아 아프진 않지 그냥 피가 아, 예, 예. 아, 예. 예. 아버지 지금 약주 많이 드셔갖고 또 다친 그래서요 응급처치 간단하게 밖에 안 먹었어요. 좀... 아야 네. 협조를 해서 아버님 근데 혹시 얼굴에 벌 쏘이셨어요? 왜? 부신 것 같은데 뭐 약간 세게 웃어 웃을게 뭐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 괜히 정감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골격이에요.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기치는 관상 아닙니다. 예. 그냥 다 내어주는 관상이고 다 품어주는 관상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비주얼이고 성격이고 손목 아프다고 아, 손목 아프세요? 어느 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이렇게 팔 모양대로 네. 돼가지고 하늘 출동, 하늘 출동 지금 밖이야. 잘 봐, 주변에. 체감 온도 40도가 넘는 방화복에 20kg에 육박하는 공기 호흡기까지 착용하고 달려온 현장.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 났습니까? 아, 뭐 화재 신고 있어갖고 왔어요? 화재 신고가요? 네. 불 하나도 안 났는데. 그래요? 안 보이는데. 불 안 났어요? 안 보이구만요. 불 뭐 냄새나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화재 신고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 이거 왔겠죠. 아. 거의 신고기. 화인 신고야? 그 핸드폰 위치 추적 핸드폰에도 뜬 줘보고 지름도상에 뜬 줘보고 왔는데 엄청난 게 뭐냐면 저희 지금 왔다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희 차고에서 나가고 왔다 갔다 한 게 지금 벌써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희 한 번 나가는데 35만 원, 40만 원이거든요. 그럼 벌써 오늘 하루만 지금 몇 번 출동 나가는데 200만 원 그냥 없어진 거거든요. 허탈함에 대원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장난 전화가 한 해 평균 2만 건, 하루 70건이 넘습니다.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길 위에